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기입니다. 여러분 격투 게임 모탈 컴뱃 11을 알고 계실 겁니다. 모탈 컴뱃 X의 후속작으로 모탈 컴뱃 시리즈의 11번째 작품으로 인저스티스 2와 같은 리얼한 느낌의 격투 게임이죠. 보통 이런 격투 게임들은 스트리트 파이터식으로 전투하는 두 캐릭터들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플레이하는데요. 이런 격투 게임을 슈팅 게임처럼 1인칭이나 3인칭으로 플레이하면 어떨지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에 모탈 컴뱃 11을 1인칭과 3인칭으로 바꿔서 플레이한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 엘마썰? 몰라요 발음은? 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이 MKN11 훅을 이용해 커스텀 카메라를 넣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게이머는 모탈 컴뱃 11의 세 종류의 새로운 카메라를 보여줍니다. 처음에 나오는 3인칭 관점 카메라는 캐릭터 바로 뒤의 시점인데요. 격투 게임을 3인칭으로 한다고? 신기한데? 뭐 이 정도 느낌? 그런데 저기 내 캐릭터에 가려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게임에 사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인칭 시점 영상은 좀 다릅니다. 저기 내 바로 앞에 있고 모든 움직임이 다 보이니까 더 생생하게 싸우고 싶은 느낌이 납니다. 그냥 일반 격투 화면은 내가 저 캐릭터를 움직이는 느낌? 캐릭터와 플레이어가 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 1인칭 시점은 내가 직접 캐릭터가 되어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확 주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인칭 시점인데 위치가 캐릭터 시점 살짝 위여서 적의 움직임을 잘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격투 게임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슈팅 게임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사이버펑크에서 3인칭 시점이 빠지고 1인칭으로만 출시를 한다며 한 이야기가 플레이어의 캐릭터에 대한 몰입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확 느껴집니다. 아직 격투 게임을 하기에는 이런 시점은 잘 맞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나중에 1인칭이나 3인칭의 격투 게임이 나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슈팅 게임하고 다른 점을 모르겠네. 그냥 슈팅 게임 하다가 총 없이 주먹으로 싸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1인칭 혹은 3인칭 격투 게임 어떠신가요? 다만 느낌은 새롭네요. 물론 호기심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다음 포켓몬은 전 세계에서 항상 인기가 많습니다. 포켓몬 카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장난감 뿐만 아니라 수면 매트 또한 나옵니다. 여기 포켓몬 팬텀의 수면 매트이면서 쿠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일본에서 실제로 선주문이 진행되었던 상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매진이 되었고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미국, 유럽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팬텀의 가격은 25만 950엔으로 약 27만 3천원 정도입니다. 엄청 비싸네요. 이 쿠션의 사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때는 그냥 이렇게 두고 쿠션으로 사용하시다가 수면 매트로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혀를 꺼내줍니다. 넬룸. 그리고 머리를 팬텀의 입속에 넣고 주무시면 됩니다. 마치 팬텀이 나를 먹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변이 밝아도 팬텀의 입속은 어두워서 저는 꿀잠을 자고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하나 더. 동생이 옆에서 자면서 자꾸 나를 발로 찬다면 이 팬텀 수면 매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동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책상에 저러고 있는 건 뭐지? 다음 SNK는 더 킹 오브 파이터즈 15의 첫 번째 예고편과 사무라이 쇼다운에 더 많은 DLC 캐릭터를 공개했습니다. 원래 이 게임은 1월 6일 출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기가 되었습니다. 사무라이 쇼다운을 위해서 시즌 패스 3에 두 캐릭터가 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돌아오는 캐릭터는 참참이고 두 번째는 더 라스트 블레이즈 시리즈의 게스트 캐릭터 히비키 타케네입니다. 그리고 아직 추가될 두 캐릭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PS2에서 처음 출시된 더 킹 오브 파이터즈 2002가 2009년에 킹 오브 파이터즈 2002 얼티멋 매치로 리메이크 되었었는데요. 이 게임이 PS4로 곧 돌아온다는 소식도 들리는군요. 지난 7월에 사무라이 쇼다운의 시즌 패스가 처음 공개된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개발이 늦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개발자가 다음 주에 또 다른 예고편으로 새로운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니 출시를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여러분 지금 몬스터 헌터 라이즈 체험판을 다운로드해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체험판은 1월 7일부터 2월 1일까지 사용 가능하니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계신다면 eShop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로드 해보세요. 그런데 이 새로운 몬스터 헌터 라이즈 체험판은 총 4개의 퀘스트를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이 중 2개의 퀘스트는 플레이어가 조작에 익숙해지게 도와주는 튜토리얼이고 다른 2개는 몬스터들을 사냥하는 퀘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냥의 수가 30회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회의 사냥을 모두 다 하셨는데 더 플레이하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프로필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다른 프로필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30으로 막혀있는 제한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 게임에 저장 데이터를 지워주면
30회 사냥했던 건 역시 지워지면서 같은 프로필을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몬스터를 사냥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체험판 버전이기 때문에 저장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닌텐도에서 저장 데이터를 지우시려면 홈메뉴에서 시스템 세팅을 선택하시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데이터 관리에 들어간 후 저장 데이터 삭제에 들어갑니다. 이때 지우고자 하는 게임 타이틀을 골라 지울 수 있습니다. 유저에 따라 저장된 파일을 선택해 지울 수도 있고 또는 이 게임에 관련된 저장 파일 전부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 체험판은 2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온라인 멀티플레이어가 체험판에서 비활성화로 되고 체험판은 더 이상 e-shop에서 다운로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몬스터 헌터 라이즈는 2021년 3월 19일에 닌텐도 스위치용으로 출시가 됩니다. 공짜 게임 하러 가야지! 다음... 3월 19일에 PS5 독점으로 출시가 되는 게임 리터널이 오늘 새로운 팟캐스트를 통해 새로운 게임 플레이를 공개하면서 게임의 전반적인 이야기와 PS5에 새로 추가된 듀얼센스의 기능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 개발사 하우스말큐는 이번에 리터널을 출시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들 방안에서 찍은 팟캐스트 형식으로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돈 많이 들어가고 화려한 마케팅들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사펑이 내 맘에 상처를 남겼나 봅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게임 플레이를 보면 외계 행성에서 펼쳐지는 전투씬이 매우 흥미롭고 상당히 다이내믹해 보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제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끼는데요. 이 팟캐스트를 통해 PS5에 새로 추가된 듀얼센스 컨트롤러를 게임에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말해줍니다. 우선 조작법은 플레이어가 화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을 본능적으로 컨트롤러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개발하려고 노력했고 특히 새로 추가된 적응형 트리거를 예를 들면 절반 정도를 누르게 되면 보통 조준 사격을 하게 되고 완전히 끝까지 누르게 되면 아웃파이어로 사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혹시 쓸 전통적인 컨트롤러 방식을 원하는 플레이어를 위해 컨트롤러를 플레이어가 완전히 커스텀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듀얼센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적응형 트리거도 좋지만 원래 있던 기능의 햅틱 피드백이 다른 컨트롤러에 비해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쉽게도 햅틱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는 이 영상에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게임을 직접 플레이한다면 그 차이는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전투씬을 어떻게 디자인했느냐입니다. 전투씬에서 총알이 엄청 사방에서 날아오는데 플레이어가 화면 밖, 시야 밖에서 날아오는 총알들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리 디자인과 3D 사운드를 이용해 위아래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슈팅 게임에서는 총알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로그라이크 스타일의 게임이라 플레이어가 게임을 할 때마다 총알이 오는 곳이나 총알의 배열들이 매번 바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새로 나온 PS5에 맞춰서 새로 개발된 게임이라 이곳저곳 새로운 도전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우스마켓 리터널은 한글판으로 3월 19일 날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PS5 전용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계신다면 e-shop에 가셔서 몬스터 헌터 라이즈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저희 영상을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보셨다면 내일도 보실 테니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소식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날씨가 많이 춥다고 들었는데 빙판길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치크치크치크 게임. 바이.